환경부와 대구시 합동실태조사반이 안경점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합동조사반은 북구와 달서구, 동구의 안경점에서 렌즈 연마 폐수와 슬러지 등 21종을 확보해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세종시 안경점을 대상으로 렌즈 연마 폐수와 슬러지 7종을 거둬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폐수 배출 방법이라든지 폐수 배출 양 다 조사를 하고 있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기준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대책 마련을 하겠죠. 실태 조사의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13일 세종시 현장 조사에 동행한 대구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은 현장 조사 과정에 점주가 임의로 주는 연마 폐수를 시료로 채수하는 것이나 점검 때 미리 연락하는 건 조사 신뢰성이나 객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렌즈를 연마를 해보고 난 다음에 실제 양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판매점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다면은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사 규모와 방법을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TBC 박정희입니다.